아, 오늘은 그 뭐지? 그 제가 씨앗을 그 옥수수 씨앗을 좀 뿌려놨는데 그 사이에 풀이 엉겨가지고 그 풀을 좀 베주고요. 그래서 요, 올 여름에 옥수수를 좀 한번 먹어봐야죠. 예. 그러니까 손좀 보려고요. 일단은 이 절이에요. 절인데 낫을 자꾸 쓰니까 말을 안 들어 낫이. 그래서 이제 절로 좀 다르면 잘 듣거든요. 아, 그래서 요리하면 잘 들어요. 아, 밤새 비가 그냥 엄청나게 쏟아지더니. 됐네. 지금 오후에 다시 나왔는데, 작년에 씨앗을 조금 뿌려놨는데요. 온갖 씨앗들을 다 살리다 보니까, 이 풀들이 우거져가지고, 이제 옥수수를 좀 따먹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유, 이 씨는 지금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 더 이상 안 받아도 되고, 이거는 국 끓이는 데다가 넣어서 끓여 먹어야겠다. 씨를 너무 많이 받아놔갖고요. 아욱이에요, 이게. 아욱 씨는 여기까지 받아도, 그만 받아도 돼요. 많아요, 아욱 씨 받아놓은 게. 근데 이 아들이 너무 막, 번져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만큼 번져. 어떻게 이렇게 번졌지? 풀이? 아, 덥다. 아, 불이 더워. 습기가 이렇게 많이 차니까 더 후덥한 느낌이 드네요. 후덥한 느낌. 야, 너 깜짝 놀랬다, 야. 너 아픈 것처럼 누워 있어가지고 놀랬잖아. 괜찮아. 미안해. 아파? 아파서 그러는 거야? 네가 누워 있으니까 놀래서 그랬어. 혹시나 착각할까 봐. 괜찮아. 순이 괜찮아. 그런 사람 아니야, 순이. 이때 네가 아빠가 누워 있는가 싶어서 그랬다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 아, 정말이야, 진심이야. 그래 갈게. 날씨도 좀 있으면 비 많이 온다더라. 비 많이 온대. 몸 조심하고. 바로 저놈 자수. 호랭이 딱 세우고 아직도 있네. 내가 지한테 아니라고 그랬는데. 지한테.
파란 하늘 하늘가에 이제 벼들이 파르라이 싹이 올라왔는데 빨리 물정거. 저는 지금 우리 논에 나왔습니다. 장마가 심해져 가지고요. 예,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일단 물점검부터 해야 되니까. 예. 지금 벼는요, 예, 좀 어떤 상태냐면은요, 이렇습니다. 많이 컸는데, 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풀들을 다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 이거 참 정말 큰일 났네. 이거 진짜 풀 때문에 죽었는데, 풀 때문에 나 어떡해. 풀 때문에 벼보다 풀이 더 많아. 어때? 아이고, 이장님 막아 놓으셨네. 아이고야. 아유, 장마라고 지금. 아이고 참네. 아이고, 막아 놔. 이장님이 수로를 지금 해주셨는데요. 아이고 참, 할 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빨리 아로니아 정리를 하고 가장 급선무가 이제 풀 뽑는 거네. 풀. 장마 대비 물만 지금 보러 왔고요. 저는 이제 들어가고요.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전투 자세로 와서 풀을 뽑아야겠죠? 그렇죠? 근데 한 열흘 차인데 이렇게 커버렸고, 저희는 이렇게 뭐, 저 거는 뭐 이렇게 못 컸어요. 할 말이 없네요. 이장님 벼? 제 벼. 집으로 출발 왔어. 출발. 오늘 하루는 뭐 이렇게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됐을 때 저는 일단은 벼를 살피러 왔다가 이제 갑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한 중간 정도 감자 한 6개 정도 해서 갈아가지고 강판에 저기 뭐야 걸러내고요. 갈분대로 넣습니다. 이 밀가루 일체 하나도 안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쟤는 지금 오늘 이제 감자 피자를 조금 하려고 생각합니다. 움박하는 후라이팬에요. 올리브오일을 좀 두르겠습니다. 가져야 돼요. 감자는 여기다가 제가 소금을 이 감자는 자체에 염분이 있어요. 조금 넉넉하게 넣었다 그러면 바로 짭니다. 그래서 조금만 해서 감자 100% 감자예요. 100% 감자. 오늘 오전에 논에 가서 물 좀 확인하고요. 이렇게는요, 감자를 넉넉하게 이렇게 펍니다. 펴고 이제 묵은지 김치를 좀 뿌릴 거예요.
감자 피자식으로 하니까 김치 피자 같은 거예요. 좀 뿌리고 이렇게 넉넉하게 좀 뿌리겠습니다. 잠시도 이제 뿌리겠습니다. 토핑을 하겠습니다. 토핑은 상추는 제가 많이 먹는 거라서 뿌리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방울토마토. 이제 코리아 피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아, 제가 지금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제가 감자 있죠? 감자에다가 김치하고 요렇게 해갖고 코리아 피자를 해갖고 왔어요. 먹으려고요. 빗속에서 지금 코리아 피자 감자전이죠. 감자전 먹고 먹으려고요. 요쪽 뒤쪽으로 노릇노릇하고 앞쪽에는 이제 상추가 엄청 써가지고요. 그냥 쑥쑥 넘어가는데요. 개눈 감추듯이. 이거 밀가루는 하나도 안 들어갔고 100% 감자. 감자 강판에 갈아가지고요. 다다미에다가 물을 빼요. 감자물 나오거든요. 그거는 따라서 감자물은 그 위에 좋아요. 위암 같은 데 효과 있거든요. 그거 마시고 따라앉은 갈분하고 섞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 보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야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넣어서. 비가 많이 오네요. 사실은 오늘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는데, 뒤에는 이렇게 감자, 앞에는 김치, 묵은지하고, 쫀득쫀득해요. 묵은지는 또 소화가 잘 되니까. 이제 하루는 감자 쪄서 먹고, 하루는 감자 볶아서 먹고, 하루는 감자 전에 먹고. 그래도 안 질려. 뜨거운 맛이 맛있다. 몸에서는요, 자기가 필요한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못 알아들었을 뿐이에요. 오늘 감자전이 먹고 싶은 거 보면 기름기가 조금 부족했나 봐요. 필요했나 봐요. 어제 밤에 엄청나게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다 먹었어. 아, 다 먹었어요, 없어요. 깨끗하게 다 먹었고요. 이제 천도 복숭아 하나 먹으면 오늘 식사는 끝. 식사 끝. 맛있어요. 근데 이게 좀 냉장고 넣어놨거든요. 조금 차요. 사람이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노련 따뜻한 음식 드시고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지였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